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민입니다.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보지 못했던 분야가 발기부전 치료가 아닐까 싶은데요. 발기부전은 성생활만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방치했을 때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치료 후 달라진 삶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옆에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성은 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자기소개 한 번 안 하세요? 한번 좀 이렇게 거창하게 해주시죠. 뭐 거창할 건 없고 저는 그 비뇨기과 중에서도 보형물 주로 하는 보형물 비뇨기과 전문의. 우리나라는 아직 번역은 없어요. 네. 프로스테틱 유럴로지라고. 그래서 그 분야로 주로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또 선생님이라는 담백함을 좋아하죠. 자, 원장님처럼 사실 발기부전 진료만 보면서도 팽창형 임플란트 쪽으로 주력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가 않은데 그런 진료를 많이 하시면서 또 많은 생각들, 경험 비롯해서 많은 또 얘기들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은 얘기를 풀어가는 시간 또 마련을 하고 싶은데요. 선생님이 어떤 발기부전 치료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좀 다른 분들과 다르다고 하던데요. 그 부분부터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치료 목적이 환자 만족도거든요. 네. 근데 보통 보면은 그 지금의 가이드라인은 의사가 치료를 결정하라고 얘기해요. 환자한테 약을 줘라, 주사제를 줘라. 그럼 안 되면 수술을 권해라. 그게 지금의 가이드라인이거든요. 네네. 저는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 목적이 환자의 만족도인데 내가 왜 의사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 보고 결정하시라 그래요. 아.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많이들 오해하시고 계시는 게 끝판에 해야 되는 거다. 말 그대로 끝판 대장이다. 이렇게 생각들 하세요. 아니거든요. 교과서에도 말기부전을 위한 수술이지 발기불능을 위한 수술은 아니거든요. 아, 그쵸. 부전하고 불능은 다릅니다. 불능은 전혀 안 되는 거고 부전은 10번 중에 2번 내지 3번 이상 실패할 때고요. 그리고 우리가 환자가 왜 뭘 원하는지를 의사들이 무슨 권리로 결정해야 되느냐. 아. 저는 이게 논리적인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받았던 교육에서 그렇게 기인된 오류인 것 같은데 의사들은 저희가 트레이닝을 받을 때 중질환을 주로, 그러니까 암이나 뭐 이런 진료 주로 보다 보니까 저희가 치료를 결정해 드려요. 자, 이번엔 수술하십시다. 이번엔 뭐 하십시다. 그러한 우리가 치료를 결정해야 된다는 강박이 이 가이드라인에 미쳐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이드라인인 건 알겠는데 내가 왜 치료를 결정해야 되냐. 이 논리를 안 맞거든요. 모든 그런 일들의 논리 안 맞으면 안 맞는 거거든요. 직관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본인이 직접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말씀은 그 환자의 니즈를 파악해서 환자가 원하는 대로 의사는 진행을 하면 된다인 건가요? 맞습니다. 성형외과 가서 수술 받으실 때도 네. 그렇잖아요. 여성들이 본인의 만족을 위한 거니까. 그렇죠. 뭐 내가 필요 없는데 가슴 수술하라 그러면 하나요? 안 하죠. 코 수술하러 갔으면 코 수술만 하잖아요. 이게 삶의 질을 높이는 말 그대로 환자의 삶의 행복에 관련된 연관된 그런 치료를 할 때는 기존의 의학의 패러다임과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쯤에선 이런 걸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전까지 진료들이 자꾸 막 그 의사들이 결정 내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죽고 사는 문제니까 이제는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네.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발기부전도 죽고 사는 거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그 사람의 삶의 행복에는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저는 그런 환자들만 보겠죠. 당연히 수술하고 그런 대단한 결심을 하는 분들만 보니까. 하지만 그분들의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쯤에서는 의사들도 좀 생각을 바꿔서 그들의 결정, 우리가 왜 이 치료를 하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선생님에게 있어서 환자의 생각이 우선이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일하는 목적은 이 수술하고 막 이런 목적이 환자의 만족도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발기부전 진료를 보실 때 네. 가장 어려울 때는 어떤 때십니까? 수술하거나 사실 이거는 환자분들이 결정해서 오시는 거고 그렇죠. 뭐 제 입으로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이것만 하고
계속 이걸만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수술하는 케이스는 뭐 전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정도 많거든요. 네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술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렵진 않아요. 네. 하지만 진짜 어려울 때는 뭐냐면은 그 환자분이 다른 병원에 수술하고 문제가 생겨서 오셨을 때 그때가 어려워요. 아, 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문제든? 뭐 네. 이제 수술이 잘 못됐다거나 다른 병원에서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경우에 전원 뭐 저희 병원 환자분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병원에서 의뢰를 해서 오시는 경우는 괜찮아요. 병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인정했고 그렇죠. 자기네가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환자분한테 저희 오시라 그래서 이제 가시라 그래서 저희도 오셨고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근데 그쪽 병원하고 협의가 안 된 거죠. 말 그대로 저희한테 전원 온다는 얘기 없이 네네. 환자분이 답답해서 찾아오시는 경우는 그때 진료가 어려워져요. 아. 왜냐하면은 좋은데 오셨겠어요? 문제가 있었으니까 오신 거잖아요. 문제가 있었을 때 오신 건데 보통 그럴 때는 그쪽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환자분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신 그렇죠. 거예요. 그 상태의 환자분들은 대체로 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이미 낮을 바닥까지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셨던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가 아무리 솔직하게 얘기를 해도 그리고 그런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진료를 보면서 자꾸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죠. 저희들 중에도 있어요. 뭐 저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 봤기 때문에 잘 알죠. 근데 그러지 않는 경우 사실 이제쯤 저는 수술 하나 더 하고 덜 하는 게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리고 긴 텀을 봤을 때는 제가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은 제가 행복하질 않아요. 그럴 수가 없죠. 환자가 좋아할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이분들은 이미 신뢰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선택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가 진짜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날 때들이 많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는 화가 좀 덜 나긴 하지만 여전히도 아마 제 오만이나 교만도 있을 거예요. 나는 맞는데 왜 내 말을 안 믿어주냐. 하지만 요즘에서 제가 화를 내는 일은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런 이유가 제가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나 다 맞을 순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과학적으로는 맞는 얘기, 의학적으로 맞는 얘기 한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이야기를 했다면 네. 제 이야기하는 방식이나 태도나 애티튜드나 이런 게 문제가 있었다면 그건 또 제 잘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좀 반성하려고 많이 생각해. 그런 거는 좀 앞으로 그래야 되겠다. 하지만 여전히도 화나는 일들은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렇게 속상하실 때도 있는데 그건 그냥 이제 뭐 넘겨버리시는 거죠.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뭐 그건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 근데 이제 주로 속상하시는 게 나를 신뢰 못하는 환자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아니에요? 저 신뢰 안 하셔도 돼요. 아, 솔직히 말하면 저를 믿어달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신뢰라는 거는 받는 거지. 그거 제가 땡겨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은데 환자분이 고생하시고 그러시는 게 안타까울 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화가 나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네. 환자분은 너무 아파요. 아파 죽겠다 그래. 밤에 잠도 못 자고 한 2, 3주간 잠 못 자고 막 고생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쪽 병원에서는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네. 환자는 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보니까 감염이에요. 이거는 감염이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장 제거하시라고 제가 권했어요. 근데 환자분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연락이 안 되죠, 지금은. 그러니까 결과가 눈앞에 뻔히 보이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나중에 뭐 고생만 몇 개월 고생하시다가 감염 퍼져가지고 또 그때처럼 예전 환자처럼 요도가 상하거나 뭐 그럴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원을 보낸 그것도 혹은 이제 뭐 어떤 문제를 일으켰던 그 병원도 병원인데 왜 진료를 그렇게 잘 못하시는 거죠? 선생님이 실력이 좋으신 건가요? 이거는 많이 그러니까 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진료를 보는 사람이 잘하는 건데 많이 진료를 이것만 이렇게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네. 그런 구조가 안 돼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거를 제대로 교육받거나 이런 분들이 아직 잘 없어요. 정식으로. 대학병원 때 보지 못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저희가? 저도 그래서 한국에서 못 배웠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가
잘 알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에는 번역된 교과서조차 없어요. 네. 제가 하는 수술은. 의사들도 이거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환자들이 정보를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도 뭐 잘못하려고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잘하려고 그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경험이나 지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의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환자분 본인의 직감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재밌는 연구 결과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네. 미 해군에서 네. 낙하산이 정말 효과가 있는가를 연구를 보냈어요. 네. 뭐였냐면은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면은 진짜 안 죽어? 진짜 안 다쳐? 궁금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전문 통계기관에다 의뢰를 했어요. 해서 자 연구해달라. 그래서 통계기관에서 뭐 과학적으로 아주 정확하고 적확하게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온 결과가 뭐냐면은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45% 정도 됐거든요. 아...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이 뭐였냐면은 자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을 때 도움이 되는 것도 같지만 다친 사람이 이만큼 많으니까 통계적으로 말할 때는 엄밀하게 말해서는 낙하산의 효용은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랜덤마이즈드 컨트롤드 스터디를 제안하는 바이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마지막 결론을 다시 해석해드리면 낙하산 맨 사람 안 맨 사람 비행기에서 뛰어내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죽나 안 다치나 보자는 거예요. 말이야. 이게 과학적으로는 네. 소위 말하는 통계적 과학적으로는 맞아.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우리는 인간이지만 기본적으로 왜 핸드폰에 그 전화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듯이 우리 몸에는 위험을 알고 피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생존에 필요한 직관이라는 능력이 탑재되어 있어요. 네. 미세먼지 뿌옇게 위험해 보이잖아요. 피해야죠. 몸이 아프고 괴로우면 병원에서 괜찮다고 하더라도 한 번은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제가 제안 드리는 바예요. 결국 아무리 누가 얘기하더라도 의사들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환자가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자기밖에 없어요. 의심이 가시면 세컨드 오피니언을 구하세요. 다 다른 병원 가서 물어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안타깝지만 그리고 이거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한번 의심을 해보시라. 합리적인 의심을. 네. 그게 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들으면 그렇게 반기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셔도 괜찮은 거죠? 결국 저희가 일을 해야 되는 거는 저희가 신뢰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자의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죠. 그걸 믿으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